안녕하세요. 춘천에 있는 소양호에서 유람선을 타고 청평사에 들러 허젓한 시간을 보낸 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양호는 1973년 동양 최대의 사력댐인 소양강댐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우리나라 최대의 인공호수인데요.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 그리고 수력 발전을 하는 다목적 댐입니다. 높이가 123m나 되고 공사 인력은 617만 명이나 동원되었답니다. 유람선을 타고 청평사에 가기 위해서 유람선 선착장으로 갔습니다. 왕복 요금은 7,000원인데 출발 시간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소양호 선착장을 출발해서 청평사 선착장까지는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산책로를 따라 청평사로 올라갑니다. 청평사에는 당나라 공주와 관련된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당나라 태종의 딸 평양공주를 사랑한 청년이 있었는데 두 사람의 인연을 반대했던 태종이 청년을 죽이자 청년은 상사뺨으로 환생하여 공주의 몸에 붙어 살았습니다. 별 수를 다 써봐도 공주의 몸에서 뱀을 떼어낼 수 없었고 공주는 방랑하다 이곳 청평사까지 오게 되었는데 공주굴에서 하룻밤을 자고 뱀에게 부탁하여 잠시 뱀에서 벗어나 공주탕에서 몸을 씻었답니다. 그리고 스님이 오신 가사를 만들어 올렸는데 공주를 기다리던 뱀은 공주를 찾아 나섰는데 이 회전문에 도달하는 순간 벼락이 떨어져 죽었답니다. 감사한 마음에 당나라에서는 저를 고쳐주고 공주탑을 세워주었다 합니다. 구성폭포인데요. 삼악산의 등선폭포, 문배마을의 구곡폭포와 함께 춘천의 3대 폭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고려시대 청평거사 이자연이 만든 고려서원이 있었고요. 그 시대의 원형 그대로 보존된 이영지라는 연못입니다. 오르는 길에 기와집이 보여 청평사인 줄 착각했는데 청평사까지는 조금 더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청평사는 973년에 영현 선사가 창건했던 사찰입니다. 청평사 고려선호는 명승 제70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청평사 선착장에서 청평사까지 올라가서 둘러보고 내려오는데 대략 1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청평사에 오실 때는 유람선이 몇 시에 끊기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시간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치고 우울한 환경이 계속되는데요. 환경이 좀 좋아지면 이곳 소양호와 청평사에 오셔서 근심을 털어내시라 권하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